오늘의 주제는 혹시 뷰 맛집인가요? 아파트도 알아보고 또 이제 상가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3층지나 4층지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밖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가게인지 집인지 모를 그런 한 덩어리의 느낌으로 예쁘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아하, 상가주택. 만약 상가주택을 지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봤어요. 어머, 정말 특이하다. 근데 형태가 워낙 압도적이어가지고. 오, 이렇게 튀는 디자인으로 눈길은 물론 돈도 끌어모은다지 뭐예요? 그 정도면은 뭐 연금하고 해서 우리 부부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똑소리나게 잘 지은 상가주택 한 채의 마법 지금부터 파헤쳐볼까요? 먼저 경북 문경으로 가봅니다. 아니, 그런데 시작부터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 상가주택 보러 왔다더니 왜 남의 집 정원에 들리셨어 그래? 그나저나 리색 정원인지 잘도 갖고 놓으셨네. 아이고, 이거 앵두 아닌가요? 보리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작년에는 이 까치가 다 먹었는데 올해는 첫 수확한 거예요. 이제 이게 3년 차거든요. 오라, 이건 마당이 아니라 건물 꼭대기 지금 테라스였구나. 아유, 동글동글 다섯 개의 원통을 머리 얹은 이색 건물. 지붕 위를 기어가는 한 마리 누에 같기도 하고. 어떤 업종일까 궁금하네. 혹시 목욕탕 건물인가요? 비슷비슷한 건물들 사이 홀로 우뚝 존재감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가 뭘지? 궁금해서 현기증 날 것 같잖아요. 어머, 멀리 실루엣만 봐도 경필 소장님이네. 소장님, 빨리 좀 와보셔. 아, 저기 보이네요. 확실히 독특한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고 무슨 요리사의 모자 같기도 하고 또 식빵 같기도 해서 아무래도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누가 딱 봐도 요식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요리사 모자로 보이네. 과연 경필 소장님이 예상이 맞을지 어서 들어가 보자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구경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형태가 워낙 압도적이어가지고 이 처음에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식빵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요리사 모자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맞아요. 우리 저 둥근 원통형 다섯 개의 원통은 오복을 상징한다고 네.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1층이 또 보고 요리 전문점이고 또 이 동네가 점촌 5동이에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의미를 뭐 줬어요, 제가. 네. 보니까 보고가 알도 난 것 같아요, 조명을 보니까. 오, 소장님 예상이 적중했네요. 1층은 룸 구조로 된 식당. 음식 맛도 맛이지만 특이한 건물 덕분에 손님도 늘었다네요. 여기 지역에서는 여기 건물이야. 둘 다 지나가면서 없잖아. 문 전체 디자인이 맞아요. 시골 분이야. 맞다 보니까 저긴 도대체 뭘까? 나도 저렇게 짓고 싶다. 그래, 진짜 디자인 좀 독특하다 생각했어. 누구나 봐도 공중을 다 내는? 네. 여기는 뭘 해도 될까요? 문경의 명물이자 랜드마크가 된 오복 상가주택. 지방 소도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튀는 거 괜찮으셨으려나? 조금 싫었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상가주택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거를 지어서 남들의 이목을 끌는 건 정말 괜찮겠지만 뭔가가
사실은 생뚱맞다 그랬지. 생뚱맞다고 했죠. 조금은 그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 신성호 씨.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 덜컥 식당 창업을 결정했답니다. 정년 없이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선택이었죠. 구미에서 이사 왔을 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그때 신축을 했었습니다. 2층 상가주택을 지었는데 1층은 식당, 2층이 주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돼서 처음에 지은 건물이 저한테 쏙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패널로 지었죠. 살다 보니까 다시는 이제 패널로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한 찰나에 만약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큰 고민 없이 지었던 첫 상가주택은 과감하게 싹 다 철거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물을 지어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 둘도 없는 독특한 원통 구조가 문제였죠. 한 10여 개 업체들이 견적을 오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저거를 삼각형으로 하면 안 되냐. 그냥 평지붕 하면 안 되냐. 저거 평지붕은 하면 내고가 얼마까지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건물을 지어보니까 처음에 초심, 처음에 소신을 꺾으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가능한 시공업체 찾아 산만리. 결국 원통 지붕만 별도로 아웃소싱해서 어렵게 완성을 했답니다. 전체 건축비에 무려 20% 가까이 이 원통 제작에 투자를 했다니 사장님 뚱씨도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집 내부 구경 좀 해보자고요. 길게 이어진 복도 끝으로는 아담하지만 시원하게 트인 거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심플한 일자형 주방. 복도 반대편 끝에는 부부의 침실이 있네요. 이 집의 백미는 널찍한 테라스. 오, 이쪽에 테라스가 하나 더 있네. 오거라, 이런 구조로구나. 주거 공간을 가운데 배치하고 양옆으로 단독주택 못지않은 넓은 테라스 정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현관문 열자마자 이렇게 그냥 조경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 아니에요. 조경도 잘 돼 있고. 주방이 아주 심플한데요. 아, 작지만 일단은 아주 그냥. 아내분이 거의 주방 일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네. 맞아요. 참, 그나저나 원통 지붕은 어떤 구조로 돼 있나 궁금했는데. 어라? 이게 전부인가요? 원통 안에 다락방 같은 게 있나 했는데 그냥 둥글게 뻥 뜨인 천장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 볼트 중에서 지금 제일 앞쪽에 있는 볼트가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섯 개 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공간으로 지금 쓰이고 있나요? 거실 천정 1번. 아, 네네. 2번은 이제 딸 일방. 아, 네. 가운데는 엘리베이터 공간. 네. 그다음 원통은 딸이. 아, 네. 그다음 원통은 이제 저희 부부 침실. 아, 네. 통 하나씩 차지하셨네요, 이렇게. 아, 네. 그런 재미죠. 그런 재미죠. 네, 맞아요. 거실에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너무 높으니까 네. 이게 시원하고 개방감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친구가 높으면 아무래도 냉난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는 좀 지불하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거실 천고가 무려 5.5m. 그리고 막힌 벽 대신 양쪽 모두 통유리로 벽을 삼은 것도 신의 한 수. 덕분에 상가주택 꼭대기층에서도 답답함이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모르고 산다네요. 이게 주택이 올라오니까 유독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북으로 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주변 경관을 보면 저 앞에가 돈달산이에요. 또 옆에는 매봉산. 그래서 특히 4층에 좀 저희가 전원주택에 살아봐서 그런지 뭔가 약간 4층에 오면은 전원 생활하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양쪽에 전부 다 창으로 벽을 만들었죠.
통유리를 통해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세상 꼼꼼한 남편 성호 씨가 신경 쓴 것이 또 하나 있대요. 바로 철저히 계산한 조경이랍니다. 우리 정원이 남쪽 북쪽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조량에 관련해서 전문 조경 전문가가 이거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심으라 저거 심으라 하는 것보다도 좀 파는 거 사시사철 파랗게 네, 그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도 이게 상당히 좋아요. 파란 게 눈 오고 그러면 이뻐요. 게다가 테라스 정원 면적 좀 보세요. 주거 공간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널찍하죠. 집을 20평대로 작게 만들고 공간을 테라스에 양보한 덕분에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아내 보는 눈빛이 어찌 이리 달달하셔. 일상의 여유가 사랑도 샘솟게 하나 보죠. 4층에 살면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도 뭐 식당 갔다 올라오거나 할 일 없으면 그냥 바깥에 나가지 않고 소파에서 보고 있으면 정원이 너무 이뻐요.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정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이쁘게 꾸며주겠다.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닥 꽃이 많지 않네요. 다 나무밖에 없네요. 꽃 대신 보리수가 빨갛게 물오르는 계절. 상가주택 꼭대기 층에서도 귀한 자연의 선물을 누리고 삽니다. 보리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작년에는 이 까치가 다 먹었는데 올해는 첫 수확한 거예요. 이제 이게 3년 차거든요. 뭐 남편이 안 보인다 싶으면 어김없이 정원에 나가 있대요. 이게 좀 잡아줘. 안 줄라고 내가 따고 있었지. 아이고 감사해라. 자 먹어봐. 아이고 자상 따셔라. 그냥 먹어. 야. 원래 촬영한다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잘하면 해요. 잘 늘려요. 아라리 염은 보리스와 함께 소소한 행복도 수확하는 오복상가주택의 여름날 오후 풍경입니다. 맛있다네. 저 문 좀 열어봐 또. 그래 문 좀 활짝 열어요. 안 그래도 주방이 좁아서 좀 덥겠다 했어요. 이거 망 있잖아. 그 밑에 한 개 큰 거 좀 꺼내줘. 문 여기가 좀 시원하네. 네. 비좁은 대신 양쪽으로 창이 뚫려서 주방 통로가 그대로 시원한 바람길이라네요. 여름에 냉방기 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많이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추워? 추워. 근데 부엌이 이게 네. 좀 뭐라 할까요? 좀 다른 집 부엌하고 좀 다르네요. 공간적으로. 좁죠? 좁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는 네. 현실적으로 여기서 조리대에서 가스레인지, 식자재 냉장고, 김치 냉장고, 상부장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두 부부가 주방 사용하기는 가장 좋죠. 일부러 이렇게 다 잡아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딱 봐요. 너무 좁잖아. 너무 싫었죠 이게. 저것도 저만큼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동선이 짧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어. 그 다음에 뭐 청소할 게 없잖아. 맞아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 일단은 좁은 거는 일단은 나이 먹을수록 좁게 써라.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식사도 우리 아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식구도 적은데 주방이 클 이유는 없어요. 아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편하게 편리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당하고. 감사해요. 현재 삶의 형태에 딱 맞게 설계한 최적의 공간. 그런 계산이 들어간 공간이 또 있다는데요. 반층을 높여서 다락방처럼 만든 이 작은 공간은
두 딸의 방이랍니다. 각각 취업과 진학으로 독립을 해서 방이 굳이 클 필요가 없었다네요. 딸들 방은 원통 천장을 닭공 모양으로 만들어줬대요.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들 배제하고 사실은 설계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거실이 하나가 있고 또 제일 좋은 자리에 안방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부 위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집에 가장 오래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실용성과 독창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문경의 오복 상가주택. 2층에는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가 있네요. 처음부터 카페를 개혁하고 설계해 인테리어까지 손수했다는데요. 식당 일과 병행하기 벅차서 지금은 임대를 주었대요. 입지도 좋고 공간 설계도 좋아서 내놓자마자 금세 나갔다네요. 2층에 올라오니까 조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테라스를 이렇게 뺀 것도 아이디어 같은데 어느 분 생각이세요? 누구 생각일까요? 여기에 제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설계하시는 분한테 2층을 이만큼 있는 거를 좀 더 길게 빼면 안 되나. 보니까 이게 3m 이상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도 아주 충분하게 뽑으셨고 테라스를 남쪽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향을 약간 틀어서 두는 게 좋은 위치가 테라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여름이 많거든요. 겨울에 추운 날 여기 와서 뭐 막걸리 먹을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향에 살짝 반대편에 이렇게 설치하신 게 그것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테라스 방향까지 치밀하게 따져서 지은 집. 그 전에 더 꼼꼼하게 따져본 게 있대요.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3층지나 4층지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식당만 해서 수익 창출보다는 2, 3층을 특화된 업종을 넣어서 뭐 노후 생활도 할 수 있고 연금처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업종 선택을 하고 이 건물을 설계를 한 거죠. 업종 선택의 기본은 상권 분석이죠. 여느 지방 도시처럼 문경도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근방은 아파트 단지에 중고등학교 각종 체육시설까지 유동인구가 제법이라 승산이 보였대요. 그래서 3층으로 계획했다가 과감히 4층을 올렸답니다.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돈 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데요. 여기는 뭘까? 어머, 요즘 유행하는 식물 카페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대출 어느 정도 받고 이게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업종을 정해놓고 투자비를 뽑으니까 뭐 업종이 이 업종이 과연 수익이 창출되느냐 시장 분석 같은 거 해봐야 되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상담료 있잖아요. 읽어주고 시장 분석 보고서 받아보고 하니까 학생을 상대로 하는 스트리 카페는 다른 대도시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스터디 카페였군요. 공부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네. 친구도 놓고. 제가 뭐 여러 군데 다 벤치마킹해서 그냥 엑기스만 싹싹 뽑아서 좋은 것만 카피하셔가지고 네. 반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MBTI죠. 우리 사장님 J네. 그것도 파워 J. 제가 다녀보니까 대도시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지 한 층에다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휴게실,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컴플이 많이 들어와요. 시끄럽다, 뭐 타이핑 소리 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 3층 복층 구조를 하되 실내에서 올라가고 아래층의 일부 구간을 오픈 구조로 하고 3층에 집중 공간을 배치하면 좀 특화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했고요. 학생 인구가 많은 입지의 특성을 살려 그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공간을 설계한 덕분에 쏠쏠한 부가 수익을 얻고 있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카페로 올라가 커피 한 잔, 공부하다가 내려와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4층에서는 돈을 세고. 파워제이 사장님의 알찬 상가주택이네요. 1, 2, 3층을 전부 임대하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뭐 500만 원 내외를 봤어요. 그 정도면은 뭐 연금하고 해서 우리 부부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식당 영업 소득에 카페 임대 수익, 스터디 카페 영업 이익까지, 어머 이만하면은 노후가 든든하시겠어. 뭐 우리야 그냥 장사하면서 쉽게 일반적인 주택 모형으로 지으면 경제적이고 장사만 잘하면 됐지. 하지만 우리 지역이 제가 둘러봐서 아시겠지만 너무 건물이 새로 생긴 건물들이요. 저 시청 주변에는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건물 질 때도 우리 지역에 뭔가 상징성을 주고 싶다. 일단 상가주택은 아무래도 이 여러 상가주택 중에 좀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용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신 것 같고요. 건물이 조용성이 좋다 보니까 뭐 최고의 상가주택이 아닐까 싶고, 원형 볼트가 다섯 개가 이렇게 재밌게 구성돼 있고 각실로 계획이 돼 있어서 더없이 좋은 공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건축주분들도 상당히 만족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설계하신 건축가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개성 있는 상가주택으로 실속이게 수익도 챙기고 일상의 행복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두 번째 상가주택을 만나러 전통과 미식의 도시 전북 전주로 갑니다. 경필 소장님, 경상도 찍고 전라도로 넘어오셨네. 전주 하면은 한옥마을인데 여긴 어디래요? 전주의 택지개발지구에 왔는데요. 지금 왼쪽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근린 상가 부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부지 옆에 이렇게 근린 상가 부지가 있는데 이게 상가 부지로서는 아주 더없이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집으로구나. 그런데 상가주택 맞아요? 다채로운 창이 한눈에도 쏙 들어오는 매력적인 건물이네요. 창이 다채롭게 있어서 내부 공간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테죠? 인테리어가 이 밖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또 다르네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를 것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네요. 이 천정도 와플 구조로 이게 흔치 않은 구조를 선택하셔서 이게 상가주택의 매력을 좀 더 높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살짝 높여놓으니까 이 시선 처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식도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역시 이탈리안 레스토랑일 줄 알았어요. 어우 맛있겠다. 맛의 도시 전주에서 맛보는 이탈리안 요리. 오, 우리 경필 소장님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맛있으세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는데 다 먹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 많은 걸 금세 싹 비웠어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식사는 이만해 마셨나요? 네,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네네. 입점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이렇게 입점을 바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레스토랑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건물 주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차 셰프 호가에 사는 남편 오동훈입니다. 찢었어. 아, 이자. 이자 내고 있으니까 이자 붙여줘야 돼 지금. 나 이자 무섭다고. 이자 빨리 붙여줘야 돼. 이자 많이 내고 네.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20년 차 셰프 호가에 사는 남편 오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가에 사는 아내 최종화입니다. 호호가는 이제 앞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 호자에 그 다음에 좋아할 호자 그 다음에 집 가자 해서 그 한자로 호호가라고 넣고 또 한글로도 호호가 웃는 호호의 얼굴 의미 그런 표정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호호가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호수공원에 연분홍이 연꽃이 만개하겠네요. 싱그러운 호수 뷰 명당에 자리한 호호가. 외관만 봐서는 공들여 지은 단독주택의 느낌인데요. 젊은 부가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상가주택을 짓게 됐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주도 들어가서 레스토랑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이제 레스토랑도 하고 싶고 다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봤어요. 땅을 근데 이제 사서 건물을 집까지 해서 레스토랑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산은 어떻게 잘 충당하셨나요? 예산은 이제 저기 가까운 은행에서 부모님? 네, 부모님도 이제 도움을 받았지만 네. 지금 이제 은행에 아 은행에요? 네. 그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차 승무원 출신의 아내 종화 씨와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해온 남편 동훈 씨 6개월 장거리 연애 끝에 초고속 결혼을 했대요. 글쎄 결혼 후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식당을 키워가고 있답니다. 와이프가 서울에서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제가 만나러 갔죠. 그때 와이프가 핑크색 원피스에 핑크색 구두를 신고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구불 와이프가 키도 있거든요. 키를 안 물어봤어요. 네. 생각도 안 하고 9cm 힐을 신고 나간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여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반했죠. 남편분은 한 눈에 반하셨고. 네. 와이프는 한 세 눈 정도 이후에 반한 건데. 그냥 아니야. 힘든 일이나 좀 감내한 일들을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듬직한 모습이 좀 계속 살면서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끼고 덜컥 상가주택을 짓기로 한 거는 듬직한 남편을 믿어서였죠. 젊음을 미천으로 지어올린 부부의 평생 직장이자 보금자리랍니다. 그런데 1층 식당은 아까 봤고 나머지 층은 전부 주거 공간인가요? 이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저도 은행에 이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걸 좀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은행과 하루라도 빨리 결별하기 위해 짓는 김에 한 층 더 올려서 2층은 신혼부부 두 세대의 임대를 주고 있대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주 상가주택 탐구 시작해볼까요? 가만, 현관이 두 군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주택 입구인가요? 이쪽은 2층 임대세대 쪽이고요. 아, 네. 저희 집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코너 쪽에 숨어있네요. 네, 맞아요. 네. 세입자분들이나 저희나 같이 같은 공간으로 올라가면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본인들 프라이버시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입구를 뺐습니다. 아무래도 마주치는 것보다는 또 집주인 안 보는 게 또
그렇죠.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메인 현관이다 네. 보니까 뭐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집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집 보러 가실까요? 집 보러 가실까요? 네. 네. 배려심 넘치는 부부의 집. 그래서 더 기대되네요. 아, 계단이 기네요. 네. 3층이라서 계단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밖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반대쪽은 이제 뷰가 이제 호수 뷰가 보이는데 이쪽은 이제 아, 네. 다른 건물들도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서 이쪽에다 계단을 냈습니다. 예쁜 호수 뷰를 거느린 호호가 그 장점을 한껏 살리고 내부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 호수 반대편 벽 쪽으로 계단을 설치한 거죠. 네. 뭐 집들이 지어진 걸 감안하시고 네네네. 하신 거니까 네네. 뭐 안에 공간이 더 잘 짜여져 있겠죠. 뭐. 그렇죠. 네. 한번 위에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올라가실까요? 네. 아, 여기 중정이 있네요. 네, 이 집에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단독주택 같은데요? 네. 중후한 원목 계단을 올라 3층에 닿으면 시선 높이의 창이 나 있고 집 안을 산책하듯 천천히 한 바퀴 돌아야 비로소 짠 하고 푸르른 나무 한 그루가 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독특한 중정 설계는 아내 정화 씨 아이디어였대요. 처음 들어오는 그 여기 그 계단 신발 벗고 올라오면 들어오는 데가 중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제일 1번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창을 약간 작은 창으로 상반신 정도의 창으로만 내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효과를 내보자. 어디 다시 올라가 볼까요? 동선을 따라 서서히 시선을 옮기면 보물을 발견하듯 눈앞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중정. 정화 씨의 미스테리 전략 성공적이네요. 중정을 중심으로 방들을 다 배치하셨네요. 돌면서 네네. 어디에서든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느라고 방을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중정은 아내의 오랜 로망이었죠. 제가 그 탑 방송에 그거 집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때 엄청 잘 보고 있었어요. 어떤 집이면 좋겠냐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냥 뭐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적었고 마구잡이로 다 넣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정도 나오고 또 윈도우 시트도 나오고 또 다락에서 이제 작업실이나 아이들 뭐 놀이공간도 나오고 또 이제 세컨 주방 따로 빼주고 거기에서 또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이거저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었는데 설계 도면을 한 2안 정도 주셨는데 하나는 중정이 있는 집, 하나는 중정이 없는 집으로 해서 주셨었어요. 근데 중정이 없는 집은 아무래도 방이 하나 더 늘어나기는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긴 했지만 그냥 왠지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민 끝 아내의 선택은 중정. 방 하나를 포기한 대신 사철 푸르른 행복을 얻었죠. 중정의 공간을 양보한 덕분에 아이방도 안방도 침대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담 사이즈랍니다. 잠만 자면 됐지 뭐. 잘 꾸며놓으셨는데요. 단풍나무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호호가를 짓던 3년 전 중정에 심은 단풍나무 한 그루.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까지도 나이테에 새겨가겠죠?
아무래도 단풍나무가 있으니까 너무 이게 푸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절의 변화도 알 수 있고. 계절의 변화가 빠르죠. 단풍나무가. 빨리 알 수 있네. 네. 중정의 단풍나무와 함께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벌써 새해째. 계절 따라 지루할 새 없이 변신하니 수정 선택도 엄지척입니다. 비가 뭐 혹시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비가 한 번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네네. 이제 밑에 배수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네.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자갈로 이제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모래 같은 걸로 이제 그 위를 다 막아놔서 이제 배수가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여기 뭐 비 오는 날씨 같은 경우는 어닝을 좀 설치하셔서 그때만 좀 차단을 하시고 네네네. 또 이렇게 접어 놓으셔도 되고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벤치도 하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벤치. 계절에 가을 같은 때 좀 시원하고 그러실 때는 좀 나와서 보지 않을까요? 아 여기 돌이 아니라 아 그러네 여기 벤치네요. 네. 네? 네, 혹시 상가 주택을 짓는 분들한테 중정을 이렇게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고생하신다 그랬더니요. 아 그래도? 네. 아 네. 그럼에도? 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인 아, 그렇죠. 것 같아서 아, 네. 힐링이 되는 공간이라서 따로 이제 산책하러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이 집을 짓는다 하시면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다면 중정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정만 보면 여길 누가 상가주택이라고 짐작할까요? 중정의 앞으로는 방에 비해 제법 널찍한 거실이 있었네요. 앉으세요. 아, 네. 앉으세요. 이 집 거실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커다란 통창. 벽에 대형 풍경화 액자가 걸린 것 같죠? 커다란 창은 중정과 함께 아내가 꼭 원했던 것이랍니다. 안에서도 밖에 풍경을 내다보지만은 밖에서도 안의 풍경이 궁금해지는 오롯이 집으로 느껴지는 창 말이죠. 밖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가게인지 집인지 모를 그런 한 덩어리의 느낌으로 예쁘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창문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내의 정화씨 감각도 보통이 아니죠. 의도한 대로 정말 상가 아닌 주택 같은 느낌으로 완성했으니 말이에요. 사면에 난 창문으로 하루 종일 햇살 세례는 모나스랍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상가주택 느낌이 안 들고 단독주택에 어디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정이 또 잘 꾸며져 있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집이 편안함을 조금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데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실 공간이랑 그다음에 이제 밖에 뷰가 보이는 중정이랑 또 앞쪽으로 호수가 보여서 네. 호수 뷰로 통창도 크게 냈고요. 이 경사 지붕은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이쁘게 설치하셨나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높게 좀 거실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상가주택에서 제일 꼭대기층을 이제 그 주인 안주인 주택으로 쓰는 이유는 이런 박공 지붕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이 다락 같은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이제 집에 가기 싫다고 아, 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집에 또 놀러 가도 되냐고 저희 집에 항상 이제 연락해서 주말에 놀러 오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윈도우 시트 위로 설치된 계단을 올라 아이들 놀이 공간을 지나면은 제일 안쪽에 정화 씨만의 아지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박공 지붕 아래 아늑한 이 공간 역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화 씨가 요청한 공간이었답니다. 아, 여기는 제가 풍선이랑 토퍼를 작업하는 제 유일한 작업실입니다.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밑에 공간은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공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공간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아 엄마가 작업하고 있구나 뭐 어떠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벤트로 돌상 같은 거 이제 어머님들이 요청하시면 그때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아내는 다락방에서 돌잔치 소품 제작을 시작했대요. 정화 씨 손끝에서 탄생한 아이들의 첫 생일상. 새로운 공간이 아내에게 새로운 경력을 열어주었죠. 한편 주방은 셰프인 남편 동훈 씨의 의견이 100% 반영된 공간. 주방 쪽은 이렇게 2스텝 정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네. 천정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제 분리감을 좀 두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늑한 느낌이 또 들고 네. 주방은 뭐 아주 높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든 고가의 스테인리스 싱크대 상판부터 불맛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추가 설치한 보조 주방까지. 이게 그 비싼 싱크대인가요? 네. 이게 좀 비싼 싱크대입니다. 이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비용이 꽤 나가셨을 것 같은데. 상판만 해도 좀 가격이 많이 나갔어요. 얼마 정도 하셨나요? 상판만 했을 때 한 7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 네. 그 요리는 누가 주로 하시나요? 집에서는 와이프가. 주방의 이 설계는 남편이 진심이었는데 이제 밤 요리는 제가 진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기 수납장으로 설계하신 건가요? 수납장은 이제 아니고요. 네. 이제 1층에 레스토랑 이제 환기구 후드를 이쪽 안쪽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옥상으로 나오게끔 했습니다. 이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상가주택에서 이제 가장 흉하게 보이는 게 그렇게 네. 음식점 이렇게 덕트가 네. 건물 외부로 돌출돼서 미관을 좀 해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거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네. 외부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레스토랑인지를 음식점인지를 1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의 로망과 남편의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 호호가 알고 보니 더 특별해 보이는 집이네요. 오늘도 아침 일찍 건물주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현관에서 식당 주방으로 연결된 뒷문까지 출근길은 딱 10초 컷. 집을 짓고 몇 배로 열심히 일한다는 반쪽 건물주입니다. 오늘 점심에 돌잔치도 있고 해서 예약이 들어가서 많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 치킨 소이라 바질 두 개. 바질 두 개, 빼셔 두 개. 바질 해야겠네. 바질 좀 준비 좀 해줘요. 엄청 시켜요. 뭐 갖다 주세요. 뭐 주세요. 와 이런 거 저희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사장님은 딱 주방 들어온 순간 그냥 주방 직원이에요. 사장님이 아니고. 이곳은 레스토랑 한쪽에 마련된 파티룸.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한 공간이라는데요. 돌잔치 명소로 입소문 나면서 짭짤한 부가 수익을 얻고 있다네요. 이자보다 이익이 점점 늘고 있으니 언젠가는 완벽한 건물주가 될 수 있겠죠. 상가주택을 짓고 나서 또 하나의 소득은 부부가 더욱더 일심동체가 됐다는 사실이래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우 좋다, 돈이 많은가 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린 두 딸아이를 일하면서 안심하고 돌볼 수 있다는 점도 상가주택의 장점이랍니다. 그렇다고 설마 다 좋기만 하겠어요?
장점적으로는 출근이 빠르다. 출근이 빠르다.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스피드 빠르다. 출근. 네. 스피드 퇴근. 단점은 너무 붙어 있는 거. 네. 좋아요, 저는. 안 좋아? 전 좋은데요? 네. 좋아요. 방송 나가죠? 가족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쌓아 올린 예쁜 집에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아, 이 남자가 진짜 야구 실패냐구나.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갖춰서 그럼 만들자. 디자인의 컨셉은 유지한 채 7평, 8평 정도를 줄였어요. 왜 하필 입구에 경사지 땅이냐. 정원이 20개나 돼요. 왜? 몇 개요? 경사지가 되면 약간의 웅정함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들이 좀 드실 수 있죠.